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이광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회색으로 된 무슨 멜로디온 박스처럼 생긴 가방이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라이트 스틱형으로 된 조명입니다. 조명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은 지금 제 앞에 있는 녀석들은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마치 무슨 경광등처럼 생기기도 했고 막대기처럼 생긴 라이트 스틱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펼치면은 빛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두 개를 빼볼게요. 뭐 가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어댑터를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려놓을게요. 이쪽에는 흰색으로 된 가위가 들어있습니다. 자, 두 제품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 길이를 보면은 흰색으로 된 녀석이 좀 크죠. 얘는 이제 5레이 F100이라는 100W짜리 라이트 스틱 조명이고 이거는 5레이 V60 60W짜리 제품입니다. 일단 크기에서 좀 차이가 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F100은 RGB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컬러를 지원하는 조명이고 이 녀석은 바이컬러 그러니까 따뜻한 컬러에서 좀 차가운 컬러까지 이렇게 켈빈 값으로 조정되는 그런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은 뮤직 모드가 있어서 음악 소리나 그런 거에 반응을 해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이 있는 조명인데요. 일단 이 녀석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도 몰루스 제품도 리뷰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G 시리즈 G200도 리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조명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조명들을 보조해주는 라이팅 쉐이핑 툴들이 있습니다. 그 쉐이핑 툴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라이팅을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겠죠. 사실 이 조명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한계로는 내가 원하는 임팩트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조명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조명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 한 개만 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안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조명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고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물 값을 만들어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번 제품을 봐볼까요? 5레이 F100 같은 경우는 이쪽 뒤쪽에 보면은 창이 있고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이는 아까 보셨다시피 가방 속에 어댑터가 있어서 어댑터를 활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면 이렇게 무선으로도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굉장히 밝게 보이실 거예요. 눈이 좀 부시니까 조도를 좀 내려볼게요. 얘는 지금 HSI,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다양한 컬러를 만들 수가 있는 모드가 되어 있어요. RGB 모드로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약간 보라색이라 해야 될까? 보라색으로 되고요. 굉장히 컬러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은 FX 모드가 있어요. FX 모드를 하면은 보이시죠? 굉장히 특이한 문양으로 이제 불빛이 형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FX 모드에도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가는 모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존재해요. 지금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FX 모드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그 FX 모드를 이용해서 라이트 페인팅을 하면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있었던 그런 모드들 이외에도 이런 라이트 스틱형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FX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도 바이컬러, 그러니까 켈빈 값으로 조정되는 모드가 있습니다. 켈빈 값은 지금 노랗죠. 2700에서 시작해서 62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조금 차가운 톤으로 제 얼굴을 비춰보면 차가운 톤으로 조금 빠졌고 2700으로 가면은 이렇게 따뜻한 톤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앞쪽에 지금 이 리플렉터예요. 얘를 빼보면은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이게
빼서 이렇게만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뒤쪽은 이렇게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구멍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 꺼놓고. 그래서 이건 지금 리플렉트 기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하면 확산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 디퓨저, 그러니까 천으로 된 반투명한 천을 씌워서 좀 확산시켜서 부드러운 빛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라이트 스틱형인데 이건 60W짜리죠. 하지만 이 녀석은 RGB 컬러를 지원하지 않고 바이컬러, 그러니까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 두 가지만 지원을 하는데 역시 한번 제가 전원을 넣어볼게요. 전원을 키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도 옆쪽에 보면은 색온도를 2700부터 65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량도 이렇게 100%에서 줄어들어서 이렇게까지 광량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뮤직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보이시죠? 뮤직 모드라면 제가 말할 때마다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온다 쳤으면 쿵쿵쿵쿵 이런 식으로 음악에 반응을 해서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는 사실 조금 들어가겠지만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뮤직비디오를 찍는다거나 뭐 릴스 어떤 음악에 맞춰서 라이팅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캠핑장에서 화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냐면은 보시다시피 두 녀석 다 이게 좁죠. 그리고 장점인 무선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선이 없는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 빛을 이용해서 라이팅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아주 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텐트 앞에 이제 모델들을 배치시키고 텐트가 부각시키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모델들이 아무래도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밤에 찍다 보니까 텐트가 너무 안쪽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라이트를 큰 거를 설치하면 그 라이트 때문에 오히려 모델들 쪽에 빛이 너무 많이 와서 방해될 것 같아서 바로 이 5A F100을 바닥 쪽에 눕혀서 천장 쪽으로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촬영했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품 촬영할 때도 한 부분만 이렇게 빛을 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넓은 부분이 아닌. 그럴 때 이걸 사람이 보시다시피 손으로 잡을 수가 있죠. 옆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 느낌 있는 사진을 제가 원하는 결과물대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이나 또 선을 연결하기 어려운 공간을 사용하기는 너무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한다는 거 아주 매력적인 작업이죠. 특히나 그 매력 중에 하나는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빛들이 있지만 그 자연빛이 아닌 이렇게 인공빛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내가 라이팅을 세팅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라이팅을 세팅을 할때그 거기에 맞는 조명 제품과 라이트 쉐이핑 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생각을 하고 결과물을 뽑아낸다면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